제동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년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해맑은 웃음은 아닙니다. 바로 중대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1년 8개월 정도 큰 사랑을 해주신 저희 송카페가요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망했냐고요? 역시 BJ가 하는 사업은 망할 거라 생각 하셨을 거라고요. 이번 년도 이제 12월 달까지만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새로운 가게 보러 가죠. 저희 송카페가 새로운 장사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새로운 가게 첫 번째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어떤 컨셉으로 송카페를 만들게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카페 시즌2 가자! 매니저님, 혹시 그 앞으로 우리 송카페 2호점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어떤 형태로 만들어 나갈 거지? 기존에 너무 공연에 초청했으면은 좋은 맛을 보여드려. 자, 일단 저희가 기존에 이제 송카페가 공연 위주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커피숍이 운영이 됐잖아요. 근데 많은 고객님들께서 커피 맛도 조금 좀 신경을 좀 써주셔. 물론 커피 맛이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좀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이번 송카페 시즌2는요 진짜 커피 쪽으로 엄청난 투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직접 로스팅을 하고 그리고 빵도 제과 쪽도 새로 뽑아가지고 빵도 굽고 빵도 판매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에 있는 회사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오셔서 식사 대용으로 빵도 드실 수 있게끔 할 거고, 그리고 공연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겠죠. 이번에 저희가 어떻게 갈 거냐면 창의열의 스케치북. 내가 미칠 듯이 사랑했던 한번 또 만들어 볼 거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기 위해서 정말 큰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와! 자, 여러분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차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침 장사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무실 올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희가 오픈을 한 7시부터 오픈을 할 것 같고요. 아직 뭔가 이상하다. 이거 공장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맞습니다. 공장입니다. 공장 형태의 커피숍이 될 것 같고요. 앞부분에는 잔디나 나무 같은 거 조금 심어서 깔끔하게 조금 인테리어 탁 해놓을 거고요. 자, 일단 쓱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우, 정말 큽니다. 높이도 천장고도 너무 높아요. 지금 어떻게 인테리어를 할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인테리어 아이디가 있으신 사장님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대충 짜는 거는 여기에다가 이따만한 큰 LED 스크린에다가 무대 스피커 촥, 여기다 촥 조명한 빡빡 받고, 여기도 좀 개방 형태로 해가지고 크게 뚫어놓고 여기다 나무 실어서 뭔가 좀 뚫려있는 형태로 좀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삼각형 지붕 형태로 되어 있는 가게를 그냥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콘크리트 친 다음에 이거를 층고를 좀 더 높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한 층 더 쌓는 거죠. 그 2층 건물에 저희 CH 사무실, 유튜브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까지 아마 만들어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괜찮게 인테리어 해줄 사장님이 계시다면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bjummma.naver.com으로 연락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허름해 보일 수 있지만 이걸 엄청 꾸며놓으면 엄청 이뻐질 거예요. 왜냐면 송카페 시즌1 때도 난리도 아니었어요. 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계단인데 요 정도 높이가 나옵니다. 엄청 높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만큼이에요, 그만큼. 천장고도 높고 그래서 공연하기도 좋고 엄청 좋고요. 오케이, 일단 여기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좋고요. 일단 공연장 자체가 다 넓어졌다라는 거. 저희 송카페에서 공연을 할 때 항상 안전이 너무 걱정됐거든요. 저희가 2층이고 2층 난간에서 보시는 분도 그러고, 그리고 공연 사운드 시스템 자체가 뭔가 이게 천장고가 낮다 보니까 웅웅 걸리는 맛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로 하면 진짜 완전 공연장처럼 쓸 수 있어서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이번에 그 커피 머신과 관련해서 그런 좋은 제품들로 많이 쓸 건데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하실 수 있는 업체분이 계시다고 하시면은 bjummma.naver.com으로 연락 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이걸 만약에 2층으로 만들었을 때에 공사해줄 사장님, 여기 커피숍 관련해서 커피 관련한 인테리어 사장님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빵 관련해서 기기들 같은 거 조금 같이 해주실 수 있는 사장님, bjummma.naver.com입니다. bjummma.naver.com으로 연락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시즌2 많이 기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저희 부동산 사장님인데요, ABC 부동산 사장님입니다. 홍대 강남까지 다 하고 계시니까 연락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다. 이사했다고 해서 너무 멀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실 정도로 정말 가까운 곳으로 옮겨놨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방문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또 커피숍 직원분들도 이번에는 모델 뭐 아우 유튜브 꿈꾼다 이런 거 안 뽑아요. 그냥 커피 관련해서 정말 전문가분들 연락 많이 주시고요. bjumn@naver.com 빵! 제빵! 아침에 출근하셔야 됩니다. 빵! 내가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연락주세요. bjumn@naver.com입니다 근데 저희가 빠르면 9월 말, 늦으면 10월 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지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면접은 저랑 같이 보나요? 면접 본인이 보시고 난 다음에 저랑 같이 또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송카페 시즌2 가즈아!